지난 25일 동두천 씨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. 장애인복지관, 노인복지관, 애신아동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30개소를 잇따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, 아동 등 입소자비 시설 종사자들과 덕담을 나누고 격려를 전했습니다. 또한 동두천 씨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에 앞서 동두천경찰서, 동두천소방서와 관내 방범초소 13개 지대를 방문하며 지역치안 및 안전유지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. 동두천 씨는 이번 설 명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준 시민과 기업체, 단체에 고마움을 표하고 시에서도 다양한 복지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